안녕하세요. 뉴욕 키다리쌤입니다. 미국에서 차 운전을 하다 보면 항상 넣어줘야지만 되는 게 가솔린이죠. 한간의 재밌는 소리로는 미국의 가솔린 값은 물보다 싸고 맥주보다 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뉴저지주를 제외하고는 모든 주에서는 대부분 가솔린을 가스테이션에서 넣을 때 본인이 직접 넣어야 되는 셀프이고요. 뉴저지는 기름을 넣어주는, 가솔린을 넣어주는 그러한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솔린을 넣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싼 주유소, 기름값이 어느 지역이 싸고 제일 싼 것만 넣으시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했을 때에도 그게 어떻게 보면은 보편적인 일이고요. 그런데 차를 반납을 할 리스 차인 경우라면 좀 덜하겠지만 내가 소유를 하고 있는 차인 경우에는 가솔린을 넣으실 때 굉장히 생각을 하시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앞에 영상에서 많은 가솔린 가스 스테이션을 보여드렸지만 가스 스테이션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심한 경우에는 일불까지도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의 가솔린을 넣는 가스 스테이션은 한국하고 다를 거는 없습니다. 딱 하나 다른 게 있다면 한국은 일회용 장갑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미국은 그건 없고요. 가솔린을 넣으시면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가솔린을 선택을 할때세 가지가 보통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레귤러가 있고 그다음에 프리미엄이 있고 슈퍼 제일 좋은 단계께 있죠. 가스 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고 정유회사들이 기름의 종류를 나눈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차마다 들어가야 될 가솔린의 어떤 품질이 틀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가스 스테이션의 선택이십니다. 사실 그 부분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가솔린의 가격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부분은 미국에서의 집들도 그렇고 모든 건물들도 그렇고 상용 건물, 커머셜 건물들도 그렇고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스 스테이션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이제 그 대도시인 동부, 이 미국 동부의 뉴욕과 뉴저지, 필라델피아 에어리어에서는 가스 스테이션이 상당히 수지 타산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가스 스테이션 내에 조그만 마트를 주고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가스 스테이션을 왜 선택을 해야 되느냐고 질문이 있으시겠죠? 가스 스테이션은 지하에, 땅 밑에 지하에 가스 탱크를 심고서 만들어 놓고서 가솔린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가솔린의 탱크가 문제입니다. 탱크가 노후가 되거나 또한 그게 품질이 좋지 않으면 가솔린을 아무리 좋은 거를 선택하시더라도 가솔린의 품질은 떨어지고요. 또한 싸고 좋고를 떠나서 가솔린에 올라오는 불순물 때문에 차량에 데미지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솔린을 내가 주유를 해서 내 차에다 기름을 넣으셔야 될 경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가스 스테이션의 선택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네, 가스 스테이션을 선택하시는 방법은 몇 가지 팁을 드린다면 제일 첫 번째로는 최근에 만들어진 가스 스테이션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굉장히 이동량이 많은 빈번한 길가, 그러니까 하이웨이 선상에 있는 가스 스테이션보다는 로컬 에어리아에서 상당히 서비스를 신경을 쓰고 있는 가스 스테이션. 그런 가스 스테이션이 옥탄가에 대한 부분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지키시면서 가격을 판단하셔서 가솔린을 넣으시는 게내 차를 소유하신 경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십니다. 특별히 더 좋은 품질의 가솔린을 선택하시는 것보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 스테이션의 선택을 통해서 제일 최근에 생긴 가스테이션, 그리고 깨끗한 가스테이션, 그리고 친절하면서 주유소, 가스테이션의 관리를 잘하고 있는 가스테이션을 선택하시는 게 현명하신 방법입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